정 실장님입니다. 황재균 선수와 티아라 지연 씨의 이혼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지연 씨 소속사 측에서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황 씨가 새벽까지 주점에서 여성들이랑 술을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. 이혼설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. 과연 이런 행동이 이혼설이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뭐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 여성들이랑 합석했다. 뭐 이것만으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 합석한 여성 중에 혹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상대가 있다. 뭐 다른 정황들이랑 합쳐서 봤을 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합석했던 여성이랑 뭐 자기야 이런 문자를 뭐 주고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요.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여성들이랑 어울리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갈등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. 그렇게 돼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. 이렇게 된다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 포착된 건한 번에 불과하고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고요.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고요.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이혼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심각해지거나 외도까지 이르게 됐을 땐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